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줌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줌에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죠. 바로 배경 및 필터 기능입니다. 스마트 가상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줌은 이런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제 배경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좀 흐리게 하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기본 세팅되어 있는 사진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디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떡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요. 비디오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좀 깔끔한 거. 좀 뭔가 되게 모던하죠? 이런 사진이랑 비디오는 어디서 받아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받냐면 이미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픽사베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도 많고 또 영상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원하면 딱 클릭하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전에 사용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거.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와, 땡큐. 출처 안 밝혀도 된다. 와, 땡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줌도 받아들이는 해상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x1080까지 가능한데요. 종종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해상도가 좋은 건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돼도 줌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 이 안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아본 거 비디오 추가해서 오 어때요? 막 천둥치고 네, 막 벽난로에 불이 막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비디오 필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줌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비디오 필터 기능을 좀 다양하게 넣으시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튀는 거는 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실 강의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시선 강탈을 하니까 뭐 이런 거 또 줌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튜디오 효과입니다. 아주 놀라운 게 바로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너무 땡큐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눈썹을 체크를 하는데 제가 지금 화장을 하긴 했지만 차이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한 짱구가 됩니다. 방금 막 눈썹 문신 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연달색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전혀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언제 티가 났냐? 이럴 때 티가 납니다. 이럴 때 눈썹이 막 위에 날아다녀. 수염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재밌잖아요. 네. 네, 못 봐주겠네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입술 컬러. 아, 제가 요새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립스틱을 종종 까먹어요. 근데 줌강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때요? 하고 안 한 거의 차이가 그래도 좀 있죠? 내 만족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요 기능들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화면 공유 이런 거. 그리고 호스트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디오 음소거를 할 거냐 또 해제할 거냐 하는 컨트롤 하는 거, 그 기능. 그리고 내 오디오, 내 비디오. 이 네 개를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두고요. Alt를 활용해서 Alt S, Alt M, Alt A, Alt V 이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난 좀 머리에 안 들어온대 하시면요 여러분들에 맞게 또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클릭하실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Ctrl A가 낫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Ctrl A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 일반 탭에 가시면 더 많은 설정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더 많은 설정목이 들어가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뭐 비공개 채팅창이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비공개 채팅이 안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이거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 하는 거는 해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호스트인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참가할 때 나갈 때 항상 띵동띵동 소리가 나면요 이게 오디오를 같이 공유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수강생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항상 해지 해주시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소해실 기능도 아마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이거를 꼭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저와 함께하는 소해실 시간에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고급 옵션도 여기 사이트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 탭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 세팅을 해놓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